아, 맛있어. 안녕하세요.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헤어 디자이너 김희찬입니다. 와우, 색깔 너무 멋있다. 고기를 굽 짜는 남자. 뭘까요? 고급남. 아, 여기에 대해서 나 할 말이 없는데. 아. 커피 주세요. 아, 네. 의외로 이렇게 서빙을 X분이 하시네? 다 가져다 주고, 포크도 주고. 아니, 근데 희찬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25살입니다. 아, 정말요? 생각보다 어리시구나. 어? 맞나보다. 영상이신가봐. 효빈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32살이요. 어? 7살 위야? 7살 차이야? 아, 상관없지. 마음에 든다. 우리는 드디어 연인이 됐어요. 오늘 내가 먹었던 떡볶이 중에 제일 맛있었다. 나도 진짜 맛있더라. 근데 매번 여기로 오게 해서 미안해. 에이, 뭘 또 미안하대. 나도 센터랑 가까우니까 여기로 오는 건데. 아, 항상 그 우리 리콜람이 있는 쪽으로 왔었나 봐요, 우리 X가. 우리 둘 다 집은 여기서 멀거든요.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뭘 데려다 줘. 근데 누남이 뿜뿜이다, 지금, 그쵸? 아, 맞다. 그 막차 11시 아니야? 아, 맞다. 어, 10분 남았다. 나 빨리 갈게. 얼른 가봐. 조심히 가. 그녀는 연상답게 쿨하고 털털했어요. 안 데려다주고? 같이 뛰어야지. 같이 안 달려주고? 데려다주지도 않아? 쿨하다는 걸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. 어, 그러니까, 맞아. 어, 고기 먹으러 갔어요, 고기. 뭐 먹을까? 삼겹살, 목살, 항정살. 어, 삼겹살 먹자. 일단 2인분부터 시킬까? 어. 사장님, 여기 삼겹살 2인분이요. 못 말랐지? 근데 누나가 참 잘 챙겨주시네요. 키운다, 키워 그냥. 키워. 자, 누가 굽나요? 누나가 굽나? 누가 굽죠? 어, 남자가 굽는데? 아, 아직 안 익었는데 뒤집으면 어떡해. 이거 봐. 내가 맛있게 구워줄게. 넵, 누나. 이렇게 구워야지. 이렇게 하면 이제 뺏게 돼. 누나가 답답해가지고 다 해주는구나. 어, 너무 맛있겠다. 저렇게다가 또 좌우로 정리를 해놓는 거야? 야, 아니 이거는 스킬이? 고깃집에서 일하시는 분 수준인데? 그러네. 이거부터 먹어봐. 그냥 소금만 찍어. 너무 맛있어. 맛있지? 또 저렇게 리액션 좋으면 그럼요. 구워줄만 나잖아. 그치. 근데 이제 그게 와. 뭐냐면은 아예 손도 안 대면 그때부터 이제 좀 약간 그치. 당연시하면 그때부터 어. 짜증나는 그치. 거죠. 그치. 그냥 알아서 이러면. 아유, 좀 싸주지. 싸줘라. 진짜 누나는 아니 고기 굽냐고 지금 먹질 못하고 있잖아. 아니 원래 싸주지 않나? 싸줘. 하나 먹고 너무 맛있다 하고 싸서 줄 텐데. 어? 슬슬 올라온다. 아니 눈치 좀 챙겨라 희찬 씨야. 잠깐만. 먹을래? 아니야, 내가 알아서 먹어. 이제서야 주니까 맘 상한 거야. 그래도 잘 먹는 거 보니까 좋다. 근데 눈치가 너무 없다. 이유가 진짜 정말 엄마 진짜 유가네요. 엄마도 저 정도 되면 화내지. 아우, 약간 꼴 보기 싫어지는데. 아우, 어떡해. 안 될 것 같아. 야, 이거 오늘 조금 약간 리콜 반대.